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방송사 중에 한 곳이죠. Fox 비즈니스에서 빵 형이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분, 이제 앵커를 맡고 있죠. 전에 영상에서 봤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제 프로인 것 같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빵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멋져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소리는 저작권 관계상 걸리면 또안 되니까 키울 수는 없겠고요. 이 영상은 제가 트위터에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이제 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인터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엔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기로 예정된 CBDC, 이 차이나 코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 코인을 통해서 중국은 중국 내 투자 조성, 그리고 또한 국제 송금에도 사용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미국의 제재를, 경제 제재를 피하는데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상황이 이러한데 연방준비제도와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오늘 나는 일찍이 국제 지불 및 송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중의 하나인 XRP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리플사의 빵형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질문. 빵형 씨, 당신은 중국이 곧 위안화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 당연히 미국은 이에 대해서 자극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에 관련해서 리더십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25년 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이 새로운 기술을 오늘날의 인터넷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GDP 관점에서, 그리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개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엄청난 기술로서 미국은 리더로서 자리매김해야만 하고, 중국이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질문. 그런가요? 연준 의장 제이 파월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거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이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암호화폐 업계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일까요? 중국과 중국의 인민은행은 그들의 디지털화된 위안을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은 과연 미국 달러에 위협이 될까요? 대답. 저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암호화폐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든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일에 쓰여질 수 있는가, 익명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가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암호화폐가 오로지 불법적인 일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러한 차이점과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 그러나 중국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들은 이 디지털 코인을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답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달러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나 다른 화폐들과 경쟁을 하려고 XRP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플사는 오픈소스인 XRP 레저를 사용해서 국제 지불을 더 매끄럽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정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 두 하원 의원이 연방준비제도에 서한을 보내서 하루빨리 달러 토큰화에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달러를 위험에 놓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 그랬지요. 양당에서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그동안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지켜왔었던 것만큼 이 기술 역시 선두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달러의 위치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에 서한을 보낸 두 명의 하원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질문.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 인민은행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50여 개나 되는 관련 특허를 이미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대답. 뒤처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뒤처지게 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앞서 나가는 위치를 가진 회사들이 미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플사 역시 관련 업계에서는 선두주자이며 자국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자, 그렇게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들은 관심을 보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최근 페이팔은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탈퇴를 했지요. 당신은 리브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빵형이 말하기를 페이스북처럼 큰 회사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백서뿐이기는 한데 2020년 2분기에 그들은 이 리브라를 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공을 거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여성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요. 저도 리브라가 정말 오래오래 걸려야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듣기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빵형이 말하기를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다른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질문. 그렇다면은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던 것이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인가요? 빠형이 대답하기를 금융이든 화폐든 암호화폐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컷 나왔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편집이 된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 리즈 클레만이 이야기를 했었던 깜짝 질문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깜짝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2019년에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상승을 기록했었던 그런 해였다. 그런데 리플사가 55%가량 들고 있는 XRP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큰 가격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다. 물론 빵형 씨가 가격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XRP가 상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빵형의 표정, 오잉? 하고 놀란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놀란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들려줍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3일, 3주, 3개월 단위로 보지 않고 좀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왜 XRP 가격이 상승할 수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으나 세 번째로 큰 코인인 XRP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여성분이 그거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래도 정부가 새로운 기술이라서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알수 있듯이 리플사는 모든 면에서 투명하게 일을 해왔고 XRP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알려왔습니다. 리플사는 모든 암호화폐 업계에서 투명성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누가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한 이 각각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역시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리플사는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암호화폐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이 여성분은 아, 그렇죠. 우리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빵형 씨는 그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마도 이 당신이 사토시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농담으로 답변을 하자 여성분께서는 과연 그 미스테리한 것은 컨셉이었을까요? 그러자 빵형 글쎄요,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비트코인 백서를 썼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그들이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명에서 세명 정도의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면서 방송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 여성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8천 몇 불이었고 리플사는 최근에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꺼냈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독자적으로 추가로 인터뷰한 것을 폭스 비즈니스 페이지에 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읽어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 지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아직 검색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에스크로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모든 인터뷰들이 그랬기는 했었는데 오늘 있었던 패널과 인터뷰 같은 경우는 거의 리플사나 XRP에 대한 선전처럼 되었죠. 마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리브라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리플사는 우리 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CNN도 그렇고 팍스 비즈니스도 그렇고 리플사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지 아무래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빵형에게 의견을 묻는다.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터뷰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메이저 방송사와 빵형의 인터뷰. 다시 한번 리플과 XRP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터뷰는 짧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